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올해로 지정 50년을 맞았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 기계산업을 주도해왔는데요. MBC 경남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을 비롯한 경남의 산업화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창원 국가산단 반세기의 애환을 부정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마땅한 중화학공업시설이 없던 1970년대.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기계산업 중심의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의 두대동과 외동, 가음정동과 남상동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계공업단지를 세우게 된 것은 선인들의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국력의 상징인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다는 면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상징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부산,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만 쉬면서 매일 10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주일에 철야를 뭐 몇 번씩 하고 그랬죠. 그때는 지금처럼 노동시간 대한 그게 없으니까 뭐 급하면 뭐 하루 걸러서 철야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덕분에 기계공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이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공단 조성 당시 생산액은 15억 원이었지만 2011년엔 50조 원, 지난해엔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우리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게 더 많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개발되기 때문에 도시화되면은 더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경남 제조업의 33%를 차지하는 창원 국가산단은 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기업체의 노동조합이 설립됐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 끝에 마산 창원 노동조합 총연합도 결성됐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력을 무기로 한 화랑기를 지나 2000년대 들어 중국 제조업에 밀려 기계산업이 주춤해지면서 창원 국가산단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공업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채워지고 있고 노동자들을 대신해 로봇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라든가 연구 인력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50년 전 24개 입주기업으로 시작한 창원 국가산단. 지금은 2,900여 개. 11만 8천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